06773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로지시스입니다. 로지시스의 테마는 디지털 화폐 화폐 슬래시 금융자동화기기 CBDC 화폐개혁이 다 있습니다. 로지시스 은는 동사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전산장비 판매, 밴서비스 대행 용역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3개의 계열 회사가 있음.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은 금융권 전산장비 유지보수와 공공기관 전산장비 유지보수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고, 통합유지보수 또는 장비별로 개별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음. 밴서비스 대행 사업은 밴사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대행 관리와 금융기관 345코너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대행 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한국컴퓨터지주 주의 기술부에서 유지보수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6년 분사하여 설립됨. 대시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과 전산장비 판매 및 밴서비스 대행 용역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금융 및 공공기관의 업무용 및 특수목적용 장비에 대한 매출로서 사업 유형에 따라 통합유지보수 수행, 원가 경쟁력을 통한 자체 수주 등 영업수행 재무. 대시 PC 및 주변기기 등의 판매 부진에도 전산장비 유지보수 수주 증가 및 밴대행 관리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 및 인건비 감소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법인세 수익 발생으로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안정적인 거래처를 기반으로 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부문의 수주 지속에도 온라인 결제 시장 확대에 따른 현금 지급기 수요 둔화로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로지시스의 시가총액은 55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로지시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82위입니다. 로지시스의 상장 주식수는 967만 3922주입니다. 로지시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로지시스의 퍼은 27.2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1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0.1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1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4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3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22배, 177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6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억 원, 4억 원, 1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억 원, 5억 원, 21억 원입니다. 로지시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9번지 71%이고 유보율은 293.9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2.6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6-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4.17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9-1.4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지시스의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7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780원보다 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79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로지시스의 종가는 5,730원이며 주가가 로지시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지시스의 종가는 5,730원이며 주가가 로지시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5%입니다. 금일 로지시스는 거래량 73,326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2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9,95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021주, NH투자증권에서 6,094주, 하나금융투자에서 4,815주, 한국증권에서 4,64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4,04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498주, 이베스트에서 9,517주, 한국증권에서 6,005주, 삼성에서 5,88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8,942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004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디지털화폐 관련주 로지시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